마켓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연중 최고치를 찍으면서 장중 고점이 2896선이었습니다. 네. 살짝 상승폭은 줄어들어도 그래도 뭐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코스닥은 살짝 밀리고 있고 오늘 또 유난히 SK 하이닉스의 강세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잘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또 재미없는 또 하루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 보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자, 오늘 말 그대로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지수를 연동되는 대형주들의 이 상승 출발이 이어졌고요. 특히나 이 SK하이닉스는요, 오늘은 최고가 마감이 할 것 같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피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는 시장이 아닐까. 연일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코스피 대형주들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 오히려 더 잠시 후에 보시면 코스닥입니다. 오히려 더 코스닥은 지금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이 3거래일 연속 매도뿐만 아니라 기간의 8거래일 연속의 매도로 인해 가지고 아직 박스권에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특히나 조금 지금 한 20분 전이었나요? 오히려 더 하락이 좀 더 가파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자, 오늘 코스닥이 만약에 5일선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더 21선 지지 캔들 두 개를 또 봐야 되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오후장이 돼서 좀 이 외국인들의 투심이 다시 한번 더 이 코스닥의 매수에 가담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체크해 드리면 오늘 삼성전자는요 전 고점에 이 매물을 조금 받으면서 5일선에 다 붙여 있습니다. 좀 이탈할 가능성도 있지만요 전체적인 추세는 이상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더 어닝 파티를 준비 중. SK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외국인의 투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조금은 오늘 이제 이 상반된 이 섹터를 보게 되면 코스닥이나 이 거래소나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에 좀 쉬고 있고요. 자, 반대로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다시 말해서 2차 전지 소재, 반도체, 이 반도체 쪽으로 매수 물량으로 좀 오늘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 연일 좀 쉬고 있었던 이 그 반도체의 이 소부장 종목들이죠.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의 연일 저점을 찍고 오르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종목들도 슬금슬금 2분기 어닝 시즌을 준비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생기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반도체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 삼성 언팩 행사에서 VR AR에 관련되어 있는 이 언급으로 인해 가지고 자 저점을 만들고 있는 쪽의 메타버스 쪽과 함께 여닝 시즌에 맞이할 종목들을 지금부터 꼼꼼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뭐 연중 최고치 다다라도 워낙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분이라 이런 장에 예, 예. 대한 의미 예, 예, 좀 말씀해 주셔서 약간 좀 아쉽다 예,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자 우선 이데일리 스핀을 보면 현재 오후장에서 어떤 섹터가 강한지 알 수가 있는데 실적 테마에서 1등이 VR, AR 그리고 XR 있고 네, 그리고 장기 테마 1등이 ESS입니다. 그리고 네. 단기 테마 1등이 메타버스입니다. 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슈 브리핑 관련 주인 것 같고요. 네. 업종 상위는 1등 증권사, 2등 보험인데 이 중에서 좀 봐야 할 섹터가 있을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요. 자, 이 방송은요, 한시 방송은 모든 기준이 여러분들, 시청자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방송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해 가면서 보시는 것이 참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무엇보다도 VR, AR, 메타버스 쪽에 한 6개월, 5개월간의 조정을 두고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VR, AR, XR과 메타버스는 같이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서 오늘은 VR, AR, 메타버스 쪽에 첫 번째로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소개했듯이 저도 오늘 나무가를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무관은요, 말 그대로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과 3D 센스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대부분의 매출을 99%가 삼성전자,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연초였습니다. 비전 프로로 인해 가지고 메타버스 쪽, 디바이스 쪽에 한 차례 붐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자, 연일 상승을 이끌어낼 거라고 좀 보였는데 자, 그 고점이었죠. 싼 고점을 내고 나서 거의 5개월 동안에 흘러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21선의 이 1차 돌파와 2차 돌파,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이 시장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61선 안착시켰습니다. 61선 안착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1시에서 2시, 그리고 2시에서 3시로 넘어가는 자리에서 양봉 바디를 얼마나 내냐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우상향 패턴, 아니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을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3.94입니다. 대부분이 한 3%에서 한 5% 사이에서만 멈춰 마감이 된다 해도 지금 현재는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중에는 하지 마십시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 나옵니다. 장중에 하지 마시고 매도 물량이 나올 때는 대부분이 종가 기준 3시가 넘어서 캔들의 완성형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을 관점으로 보자,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 MP입니다. MP는 삼성, 구글, 갤럭시 XR 플랫폼의 발표 수혜 부대 기대감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나 XR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 그리고 제작에 있기 때문에 XR 관련주로 묶여 있고 과거에 갤럭시 언팩 행사의 수주에 이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주로 묶여 있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이 XR VR 이 메타버스의 이 시각 효과 특수 효과 쪽에 관련 콘텐츠를 제작 솔루션에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VR, AR, XR 쪽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쪽에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MP가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무관은 삼성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익 관점으로 보시고요. MP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 다시 말해서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해서 두 종목을 수익과 대의의 종목으로 오늘 들고 왔습니다. 네. 한 이슈로 수혜주로 분류가 돼서 오늘 같이 상승하더라도 매매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점을 맞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네. MP는 27% 급등, 그리고 나무가 4%. 어쨌든 나무가는 좀 지켜봐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터를 봐야 될 텐데 어떤 섹터가 좀 걸리나요? 자, 두 번째 섹터는 뭐니 해야 돼요? 삼성전자의 어닝 시즌에 있어가지고 우상향 패턴 아주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파티를 준비하셔야죠. SK하이닉스로 인한 이 반도체 장비, HBM 쪽의 장비 관련주들이 이제는 바닥을 딛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반도체 장비 쪽으로 좀 오늘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HBSP가 드디어 이 21선의 1차 돌파, 2차 돌파, 3차 돌파와 동시에 오늘 시작과 동시에 61선 안착형 캔들이 나오면서 변곡점을 드디어 만드는 이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현재 60일선의 이 기준가, 평균가를 소화시키는 것이 기관과 외국인의 오늘 쌍끌이 매수기 때문에 현재 양봉과 함께 내일부터 나오는 음봉들은 대부분이 급소 음봉, 아군의 음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압 수소 어늘링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2분기는 보지 마세요. 2분기는 컨센서스가 전 분기 대비 21% 하락한 156억이 나오는데 특히나 올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닝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이 952억이 나왔는데 올해 하반기를 들면서 한 1000억 가까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도 하반기가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은 종목. 첫 번째는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 HBSP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연일 2분기 실적 시즌에 있어가지고 KC텍입니다.
마켓이 덱입니다. 자, 2분기 어닝 시즌에 있어가지고 제일 지금 선반영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이 꼭 봐셔야 되는 건 영업이익입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자 2023년, 2022년도에 600억이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 좀 어닝 쇼크를 좀 냈습니다. 327억인데 올해 예상 컨센서스만 해도 지금 현재 600억에서 700억 가까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연일 기관과 외국인의 쌍꺼리 매수로 우상향 패턴이 나옵니다. 자, 사업 호조로 인해 가지고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까지 어닝으로 지금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은 HBM 관련돼 있어 가지고 지금 웨이퍼 평탄 연마 장비인 10MP 장비의 이 호재 재료가 아니라 어닝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우상향 패턴이 나온다라는 관점이 볼 수 있습니다. 스윙으로 보셔도 되고요. 어닝 시즌 나오는 자 다음 달 초반까지도 여러분들 5일선 매매 가능한 종목으로 종가 기준이나 아니면 내일하고 다음 주 월화까지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뭐 개별 호재가 있어도 실적 이런 부분을 잘 또 나와야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단에서도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섹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섹터입니다. 네, 마지막 섹터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섹터는 성장주 기준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로봇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왜 로봇을 들고 왔냐면 지금 테슬라의 이 10거래일 연속 우상향 패턴과 상승 효과가 나는 것은 지금 현재 뭐 인도량이라든지 아니면 판매량뿐만 아니라 지금 뭐 그 로보택시 이슈 라든지 ESS 이슈가 있는데 특히나 다음 달에 로봇택시 출시로 인해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의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재료 측면에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이 반도체도 좋지만은 로봇 종목들이 드디어 바닥을 만드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휴머노이드에 제일 가까운 그리고 현재 전 세계 협동 로봇 전 세계 1위인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가 드디어 22선 골드크로스와 함께 전고점 매물을 먹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으로 두산 로보틱스 첫 번째 들고 왔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당연히 로봇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삼성이 지금 삼성과 같이 진행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투자한 우리나라 첫 로봇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팔 형태의 협동 로봇 그리고 로봇 서비스 로봇계 그리고 사족 보행의 로봇 개뿐만 아니라 이 음식을 나르고 있는 서빙 로봇, 그리고 카페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까지 우리나라의 로봇 분야의 포트폴리오가 제일 완벽한 쪽이 레인보우입니다. 상용화시기는 좀 시간이 있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로봇 성장의 섹터의 제일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로봇 섹터에서는 여러분들을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두 개의 종목,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재료가 이제 만끽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8월달 시즌에 앞둬가지고 선침에 하시려면 먼저 포트폴리오가 확실한 종목으로 먼저 바닥에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 생각이 듭니다. 네, 로봇 관련주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성장은 될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그 단기간에 뭘 선점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코멘트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그 이데일리 그 스핀을 통해서 5장 관심주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네, 상승률을 좀 점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종목만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 날 제시해드린 토니모리입니다. 이게 현재까지 126% 이상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5월 10일 실리콘2는 106.4%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21일 제시해드렸던 한국 화장품 제조 86.16%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시장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종목 수익률이 높으면 좋은데 그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5장 관심주 첫 번째 종목 뭘까요?
예, 첫 번째 관심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수급 포착에서 잡아왔습니다. 금호 석유를 들고 왔습니다. 아, 금호 석유 하면 너무 무거울 것 같죠? 단가도 한 16만 원 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좀 탄력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은 현재 어닝 시즌에 있어가지고 화학주의 포지션도 하나 둘만 한데요. 왜 들고 온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 전방 타이어의 수요의 회복과 함께 천연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연일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차트를 이렇게 쭉 당겨 보면요, 연초에는 상당하게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자, 전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10만 9천 원 사이에서 15만 원까지 급등과 급락을 통해 가지고 다시 안착륙 캔들에서 매집 패턴, 밀집 패턴을 통해 가지고 우상향 패턴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는 매물 소화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전고점에 이 15만 8천 원 자리가 소화되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만 원이에요. 손절가는 15만 원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호석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라인까지 좀 재주셨으니까 챙겨보시고요. 역시나 이제 신고가, 예, 요즘에 그 신고가 종목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기 때문에 좋죠. 예, 그런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네. 두 번째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생산 업체입니다. 국내 DRAM 제조에 중화권의 고객향 반도체의 장비 본격화의 출하로 인해 가지고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는데 특히나 2분기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면서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오늘의 음봉은 여러분들 매수 음봉, 다시 말해서 오늘의 음봉은 아군의 음봉이 지금 탄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아침에 갭상승을 띄우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매도로 전향시켰고 오히려 더 종가 기준에서 내일 따라오는 이동평균선 5일선에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2분기 컨센서스 상향이라는 건 얼마 정도 상향이 되냐? FM 가이드에 등록돼 있기를 전분기 대비 276% 성장인 영업이익이 264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성장률은 가파른데요.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289억인데 올해 250% 성장한 1014억을 기록할 예정이오니 지금 현재 박스권은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야 되는 분할로 매수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은 꼭 종가 기준에서 분할 매수 준비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하이텍 판임입니다. 네. 자, 원래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해주시는 건데 오늘 그냥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하이텍팜은요, 제가 잠시 후 네. 2시 40분 여러분들에게 종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가격 전략뿐만 아니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청사 가치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두 가지만 네, 이 네. 방송을 통해서는 공개를 해 주시는데 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네, 네, 네 SK 하이닉스 와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194억 원 규모이고요. 예, 그게 이제 계약 금액이 최근 매출액 대비 한 6.8% 정도 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전망치 대비해서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으니까 오늘의 관심주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 원장님께서는 또 특별히 오프라인 강연을 또 매주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내일 예정이고요. 6시 40분, 50분부터 이 KG 건물입니다. 서울역 앞에 있고요. KG 건물에 오시게 되면, 20층에 오시게 되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반기에 20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그 이유가 뭐냐? 주도주를 알아야지 10억을 만들 수 있다. 주식을 볼 줄 알아야지 10억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종목이라도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주식을 접근해야 되는지 기초부터 그리고
상승 마인드뿐만 아니라 주도주를 발굴하고 그 자리에서 주도주 섹터도 한번 점검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등록 하시면 되고 그냥 오셔도 저희들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종목 발굴 장중에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장중 발굴은 이데일리 스핀이 도움을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스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오후 1시에 또 긴 네.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